네, 안녕하세요. 대학혁신 추진단 성과 페스타의 에스팀 클래스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에스팀 클래스라는 교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그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에스팀이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 창의적 그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정신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팀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형의 팀은 그 생각하고요. 그리고 express 표현하고 그리고 act 실천하고 그리고 make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약자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팀워크를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제 에스팀 클래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에스팀의 운영 체계는 일단은 그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의 학습 지원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에스팀 클래스 1의 신입생의 대학 적응 그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에스팀 클래스 1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2학년에서 3학년들이 이수하는 에스팀 클래스 2 교과도 있는데 이는 이제 학생들의 그 전공 역량과 그리고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교과고요. 오늘은 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스팀 클래스 1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팀 클래스는 어떻게, 무슨 이유로 도입이 됐는지를 알아보면은요. 일단 에스팀 클래스는 2019학년도부터 시작이 된 교과입니다. 일단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신입생들이 이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을지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에스팀 클래스가 이러한 요소로 구성이 되면 학생들의 적응을 돕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그래서 국민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어떤 소속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또 학과 교육자원 안내를 통해서 그 대학 생활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대감과 또 소속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험을 통해서 대학생활 적응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구축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상승하고 또 중도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수 있다 생각이 돼서 이제 에스팀 클래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에스팀 클래스의 교과 모형은요. 일단은 프로그램 주차별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이 그 시행하면서 학생들은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전공을 이해하고 우리 대학을 이해하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팀 클래스의 주차별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이러한 모형을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에스팀 클래스의 주차별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팀 클래스는 그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학년도부터 그 대면과 비대면을 블렌디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1주차에서 15주차에까지 구성된 그 주차별 구성 요소에 1주차, 4주차, 15주차는 그 직접 학생들과 대면해서 진행하는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그 대면 수업은 그 학과에서 그 운영을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딱그 등교를 시작한 첫 주차에는 학과 주임 교수님이나 학부장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과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학과의 교육 체계, 그리고 우리 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등에 대해서 소개를 직접 해주시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언론정보학, 그 미디어 광고학부에서 학생들한테 그 1주차 때 소개하고 있었던 학과 소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때는 학생들에게 우리 학과는 이런 학과다.
이런 소개를 하고요. 2주자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2주차 때는요, 그 학생들한테 우리 대학의 그 어떤 교육 자원,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학사 제도, 그리고 법정 의무 교육까지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 그 우리 대학의 그 LMS인 이캠퍼스에 그 업로드를 다 해서 학생들이 시청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2주차 프로그램인 그 우리 대학 교육 지원 체계, 그 온라인 콘텐츠들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각 부서의 역할, 그리고 뭐 학생 지원팀이나 교무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팁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센터 상담 센터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그러한 그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이 컨텐츠 중에서 그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된 그 경력개발지원단의 동영상을 짧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선배 오늘 최종 면접 보고 온 거죠? 최종까지 가다니 진짜 대단해요. 전 아직 아무것도 생각 못 했는데.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 돼. 어디 지원할지는 생각해봤어? 당연히 안 해봤죠. 그냥 학점만 좀 신경 쓰면 될줄 알았죠. 그래? 그럼 경력개발지원단에서 진로 상담부터 받아봐. 경력개발지원단이요? 그래. 진로나 취업 관련한 건 거기 가면 돼. 나도 프로그램 수강 많이 했거든. 유나, 여기 한번 앉아볼래? 경력개발지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로 취업 상담. 여기서 신청하면 돼. 아, 여기요? 제가 일단은.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김유나 학생이죠?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오셨어요? 저 이번에 친한 선배가 취업을 했는데 저도 좀 걱정이 돼서요. 우선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선 로드맵 따라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 먼저 수강해 보는 게 어때요? 네, 이렇게 경력개발지원단은 어디로 찾아가야 되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지 이런 동영상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좀 자세하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주차 그 프로그램은 요 2주차에 다 학생들이 이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5월 말까지 이 학생들이 좀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볼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요 컨텐츠들이 올라갔고요. 3주차에는 이제 학생들의 그 대학생활 실태조사하고 마음건강 검사를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 대학의 그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 신입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돕고 또 적응을 돕기 위해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두 번째로 진행하는 마음건강 검사는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1대1 해석 상담이 제공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주차에는요, 1주차와 마찬가지로 학과의 어떤 현황이나 수강 신청 방법, 그리고 졸업 요건들을 설명하는 학생들과의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1주차와 차이점은 그 학과 그 사무실에서 직접 행정을 담당,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좀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잘 이해,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4주차까지 운영이 되고, 이제 5주차 5주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5주차에는 한번더그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신입생들의 학습 역량과 그리고 진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밑에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그 학생들의 어떤 학습 역량에 대한 진입조사,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 설문조사 그 데이터는 각 부서에, 담당하는 부서에 데이터를 제공해서 분석해서 학생들 이해하고 또 상담하고 하는데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6주차의 경우에는 그 이제 학생들한테 체험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6주차하고 7주차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 포털 사이트에서 그 K-STAR 트랙으로 들어가면 비교과 활동을 다 업로드가 돼서 학생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비교과 활동 화면에서 이런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비교과 활동을 검색하고 신청해서 또 직접 찾아가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그 시청을 하게 되면 비교과 시간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6주차, 7주차에는 학생들이 그 본인이 직접 그 비교과 프로그램을 찾아서 체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8주차에는 또 학생들의 그 지금 신입생들과 또 신입생들 그 학사 지도교수로 배정된 교수님들이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8주차의 커리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학생들은 이 기간 안에 교수님을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하면 되고요.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 별도로 그 지도교수님하고 상담을 또 그 컨택해 주시기도 하고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주차에는 경력개발지원단 진로교육 요거를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필수로 이수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요것도 9주차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10주차, 14주차까지 요 진로교육에 참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에서 13주차는 아까 6주차에서 7주차에 했던 그 체험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시 또 그 이수하는 기간인데요. 학생들은 에스팀 클래스를 이수하기 위해서의 조건으로 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4시간 이상 꼭 그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6주차, 7주차에는 이제 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고 할 수도 있고, 요 두 번째 비교과 체험 기간 때는 어떤 본인이 그 좀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장학 설명회라든가 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뭐 큐레이터 프로그램, 또 우리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월별로 계속 학습법 특강과 그리고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교과 참여 인정을 해주는 그 주차입니다. 이제 학기 마지막으로 가서 14주차에는 한 번 더 학생들한테 설문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요 14주차쯤 되면 학생들이 조금 이 설문조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하기도 하는데, 신입생들의 어떤 적응이나 어느 정도의 그 역량을 갖고 있는지들이 좀 더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 적응 진단 그리고 진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두 번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주차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학과 주임 교수님이 1주차하고 15주차에 수고를 해주시면서 학생들하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뭐 특강도 하고 모여서 이제 다과도 함께 하고요. 종강 간담회 보고서를 통해서 이 특강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15주차에 수업 만족도 설문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팀 클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개선 의견이 있는지, 저희는 요 만족도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팀 클래스가 첫 번째 주차에는 대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조금 첫 주차에는 신입생이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에스팀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자 가이드하고 교수자용 가이드를 매년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는 이 에스팀 클래스가 어떤 교과목인지, 그리고 1주차와 15주차에 담당해 주셔야 되는 교수님의 역할, 그리고 수업 관리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학습자용에서는 이 에스팀 클래스가 필수 교과목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교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에스팀 클래스를 이수하기 위한 요건들, 주차별로 본인이 시행해야 되는 것들,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차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주차까지 마지막 그 수업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은요,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분석을 들어가는데, 19학년도에는 처음 도입이 돼서 대면하고 비대면 이렇게 혼합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20학년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결과를 보면은 19학년도에는 도입 첫 학년도로 탔기라서 조금 학생들이 뭐 주간부서나 이런 것에서 만족도가 3.75 정도 나왔었고요. 20학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업의 어떤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그 가정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만족도 조사를 학생들한테 그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쳐서 21학년도 다시 재조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좀 그래도 프로그램이 조금 안정화되는 단계라서 2021학년도에는 만족도 조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22학년도에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 이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22학년도부터는 경력지원단 그 진로교육에 참여해야 되는 게 필수로 이수해야 돼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신입생 시점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계획하고 어떻게 설계해야 나가야 되는 건지 그 진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에스팀 클래스에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를 좀 분석을 해보면 학생들의 이제 그러한 상황 때문에 조금 22학년도에는 그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래도 이수 기준은 조금 더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취지 하에 그 필수는 해지하지 않고요. 그대로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진행을 2023학년도인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은 지금 제공되고 있는 그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본인의 전공과 좀 관련 있는 어떤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컨텐츠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한을 설정해서 그 기한 내에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부분을 조금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필수 시청을 해야 되는 것들을 좀 해제해달라는 등의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에스팀 클래스 운영의 성과로 보면 신입생들로 딱 들어왔을 때 지금 학생들이 어떤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뭐 온라인 상으로서는 뭐 에브리타임이나 아니면 학생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래도 사실은 카더라라는 어떤 선배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에브리타임은 익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좀 어떤 신빙성 부분에서 의구심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에스팀 클래스라는 교과 영역을 통해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가 수강 신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얻고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학생 생활에 있어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착되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이제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또 이제 동영상 콘텐츠 이거를 아주 그 반복해서 시청함으로써 대학생의 적응에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를 운영하는 그 주간 부서들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대면으로 만나서 진행하던 거를 이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저희 에스팀 클래스에 올려달라는 요청이 종종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전환, 방법적인 전환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 시간적인 뭐 여유가 안 돼서 그 비교과를 못 들었거나 수업 시간하고 그 뭐 중복이 돼서 못 들었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스팀 클래스를 앞으로 어떻게 그 방향을 맞춰서 나갈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그 부서 간의 어떤 교육 지원 체계를 좀 더 개선해서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더 협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성적 경고자 학생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을 교무팀에서 성적 경고
그 대상자를 데이터를 저희에게 주면 저희는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요. 또 이 데이터를 같이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공유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이 되면 그 성적경고자 또는 학업 저성취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어떤 수요, 관심에 맞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몰입 강화를 위해서 아까도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맞춤형 컨텐츠를 발굴하고 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의 어떤 바라는 그 학생들이 희망하는 컨텐츠도 있지만 학과의 어떤 전공별 맞춤형 교환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그 1, 4, 15주차에 운영하는 그 우수 사례를 좀 발굴해서 타 학과에도 좀 전달해서 이렇게 운영하십시다. 예,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산되면 우리 국민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보다 우리 국민대학교에 적응하고 더 그 대학생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이제 발판이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는 교수학습개발센터 김민정이었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